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것이 인생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말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잘 모르겠고 알고 있다고 해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 첫 번째, 욕망과 본능에 솔직해진다. 요즘 청년들이야 너무 과해서 문제지만 우리 세대는 욕망과 본능을 드러내면 천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과 본능을 좋은 방법으로 발산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면 천박한 사람이 된다며 억압했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입된 대로 욕망을 숨기고 본능을 누르고 사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이쪽에 있는데 다른 것을 하고 살아야 하니까 인생이 행복할 리 있나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욕망과 본능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보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하고 살기에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절제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욕망과 본능에 솔직한 것을 넘어 욕망을 위해 살고 집요하게 욕망을 쫓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원하게 직진하는 겁니다. 욕망과 본능에 솔직하자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입니다. 문자 좀 썼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 두 번째, 망설이면 원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 앞에서 쭈뼛쭈뼛 망설이고 나중에 하자고 미루면 그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거나 하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음 끌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아주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면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보고는 싶은데 엉덩이가 영 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유 보면 좋겠지만 아이 또 뭐 이제 와서 또 보기에는 또 좀 어색한 뭐 그런 사람인 겁니다. 더 말할 필요 없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자고요. 1년 뒤에 해야지, 돈부터 모아놓고 해야지. 그러다가 영영 해보지도 못하고 작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작고 겸손하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고요.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쭉쭉 기량이 발전해서 금방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될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급한 기대로 달려들면 아무리 하고 싶었던 것이라도 금세 실증이 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를 시작했다면 기초 과정은 재미보다는 힘들 게 분명합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고 끝마쳐야만이 진정 즐길 수 있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본능과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내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